유럽의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은 작년 한 해를 보게 되면 재작년에 비해서 한 5배에서 7배 정도 요금이 오른 상황이고, 러시아는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중국은 마진을 남기는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의 유승훈 교수입니다.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을 비교해보면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에너지 가격이 거의 5배에서 10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겨울이라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은 나라들이 그 에너지를 미리 사서 비축을 해놓은 상태라서 현재 가격이 약간 떨어졌긴 합니다만, 중국이 코로나19로부터 봉쇄 때문에 세계 에너지 수요가 약간 줄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쇄를 풀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아마 봄이 되면 에너지 수요는 좀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작년의 높은 에너지 가격의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에서, 재작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올 한 해도 에너지 가격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높은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는 석탄의 사용량을 좀 줄이고 천연가스의 사용을 늘리 있는 방향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석탄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석탄을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이 현재 진행이 되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중동에서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그 외 미국, 호주 여기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갑자기 공급을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라고 하는 것은 개발하겠다고 투자를 하고 나면 실제 상업생산까지 한 5, 6년이 걸리기 때문에 천연가스 수요는 굉장히 증가한 반면에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천연가스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석탄이나 석유의 경우에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이슈 때문에 수요가 약간 줄면서 천연가스의 높은 가격이 전체 에너지 가격의 어떤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가격에 비해서 작년에 고점일 때의 가격을 보게 되면 천연가스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5배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석유는 한 5배 정도 올랐고, 석탄은 작년에 한 8배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우리가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을 1단계와 2단계로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인 작년부터 발생을 했고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재작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여름에 대정전이 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 초에는 미국 텍사스에서 대정전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재생에너지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재생에너지로부터의 발전량이 충분하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경우에는 북해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데 이 바람이 잘 안 부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으로부터 발전량이 재작년에 급격하게 줄게 되고, 그러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재작년 초에 미국 텍사스에 있었던 정전도 보면 풍력발전기에 프로펠러가 얼면서 프로펠러가 돌아가질 않아서 풍력 발전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정전이 왔고요. 그리고 3년 전에 캘리포니아 여름에는 태양광 발전이 낮에는 충분히 나오다가 6시가 넘어가면 이제 출력이 안 나오면서 발전량이 준 반면에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저녁에 에어컨으로 인한 냉방 수요는 굉장히 증가하면서 정전이 발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재작년에 풍력과 태양광이 날씨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발전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화석연료 인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재작년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게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천연가스 공급망이 교란되게 되었고, 그야말로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돼서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높은 천연가스 가격은 적어도 2026년이 돼야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연가스의 가격을 단위를 MMBTU라고 하는 열량 단위로 쓰는데요. MMBTU당 재작년의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국제 가격이 한 15불 수준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2불, 3불에도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예를 들면 뭐 20, 30불 수준에 중국으로 팔고 중국은 거기에 다시 또 20, 30불의 마진을 붙여서 유럽에 파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살 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러시아에서 만든 천연가스가 중국에 갔다가 유럽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중국은 단순하게 거래만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기존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던 걸 끊고 러시아에서 얘를 액화를 시켜서 액체로 만들어서 배에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배로 가서 천연가스를 공급하다 보니까 액화하고 배로 운송하는 비용도 올라갔고 또 중국이 마진을 얻다 보니까 그 마진까지 붙어서 결국에는 과거에는 한 15불 수준에서 샀던 거를 심할 때는 90불에도 사고 어떨 때는 60불에 사고 이런 식으로 가격의 편차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담이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중국은 마진을 남기는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또 중국은 원래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작년에 두 가지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내의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작년 내내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면서 봉쇄 정책을 폈습니다. 봉쇄 정책을 편다는 얘기는 경제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천연가스 수요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사오는 천연가스의 일부를 유럽에 마진을 남기고 되파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받을 때의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중국에서 사오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붙어 있기도 하고요. 또 전통적인 우방 국가이기도 하고 또 러시아가 실제로 천연가스를 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경제 제재에 나섰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인 나라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중국은 미국과 경제적으로 현재 일종의 적대관계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가 샀게 했고 러시아도 그럼 우리가 팔게 이렇게 해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러시아는 사실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석유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그 석유도 미국이 우방 국가들은 못 사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는 중국과 또 상대적으로 친한 인도에 석유를 팔고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석유를 팔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생산하는 비용보다 러시아가 더 싸게 팔겠다고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러시아산 석유를 사서 그걸 다시 마진을 붙여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실은 러시아도 예전보다 나빠지지 않고 중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예전보다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유럽은 석탄과 원전을 줄이는 대신에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그래서 그 천연가스의 수요의 약 절반을 러시아로부터 충당을 하게 됩니다. 즉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았고 유럽 전체에서 소비되는 양의 약 50%가 러시아로부터 공급이 됐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가 밸브를 잠그기도 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일환으로 또 수출을 중단한 부분도 있어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의 공급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모자라서 가격이 폭등하게 됐고 유럽 안에서는 가격이 거의 뭐 7배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천연가스는 발전, 즉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석탄에 비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청정화석 연료라는 점에서 일정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천연가스의 의존도는 한 20에서 30% 사이이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발전은 두 번째 역할이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은 바람이 갑자기 안 불면 전기 생산이 안 되고요. 태양광도 해가 지면 전기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근데 전기에 대한 수요는 있고 그때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천연가스
천연가스 발전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 끄면 다시 켜는데 3일이 걸립니다. 석탄 발전소는 한번 끄면 다시 켜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근데 천연가스 발전소는 껐더라도 전기 생산이 필요하면 바로 켜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날씨에 의존해서 제 역할을 못해줄 때 혹은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가 고장이 나서 불시 정지를 할 때 바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수단은 천연가스 발전이 유일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의존은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은 작년 한 해를 보게 되면 재작년에 비해서 한 5배에서 7배 정도 요금이 오른 상황이고 올해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격의 경우에는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전기 요금이 1kW시에 한 1,500원 정도 합니다. 1kW시라 하면 선풍기 한 대를 한 30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양인데요. 우리는 1kW시에 현재 1월 1일부터 전기 요금이 13.1원이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전기 요금은 한 138원 정도 하는데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는 1,500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 높은 수준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